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법 제정안 관련해서 대표 발의하는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0년 지방자치제 도입을 위해서 목숨을 건 1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국권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공식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성남시장 시절 단식투쟁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막고 지방재정자치를 지켜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 실현과 그리고 강화는 민주당의 가치이자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정신인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삼성 경기도 도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지방의원의 역할로 주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약받고 그리고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 역시도 삼선 경기도 도의원과 도의회 의장을 하면서 그 한계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때입니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회 사무기구 감사 업무 기능을 추가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야 민주주의의 기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회 인사권을 보장하고 의회 위원 한 명에게만 정책 지원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 한 명당 정책 지원관 한 명으로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기능과 역할을 걸맞게 옷을 입을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과 바로 맞닿는 기관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 향상은 주민 여러분의 삶과 질을 한층 끌어올릴 것입니다. 삼성 경기도 도의원 출신으로 강득구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자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에 걸어간 우리 지방자치 강화의 길을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